안녕하세요. 제니보이즈 팀의 태성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부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홍원장님 만나가지고 저희가 멋있게 메이크업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뵙게 됐는데 제 얼굴이 안 나오네. 네네. 너무 팬이라서 떨리고 이러는데요. 저희가 네. 오늘 한번 홍원장님을 좀 멋있게 디퍼런스한 느낌을 바꿔드리는 그런 스타일을 한번 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연예인과 비교적으로 어떤 분 스타일로 오늘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아, 네. 멋있게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옆에 라인부터 네. 살짝 여기 뜨는 부분을 뜨지 않게 커트해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 위에는 약간 이런 가르마 느낌을 살려서 네. 조금 짧은 느낌, 짧은 느낌을 커트를 해서 가르마 타서 편하게 쉽게 네. 편질하기 편하게 쉽게 하실 거고 염색을 매트 브라운 쪽으로 피부가 조금 더 환해 보일 수 있게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밝은 색 중에서도 뭐 빨간색이나 그런 노란색 따뜻한 계열 말고 네. 차가운 계열의 밝은 색을 하시면 좋아요. 차가운 계열이면 그 뭐 초록색, 파란색, 네. 뭐 그런 매트 블루나 그런 느낌인데 이제 거기에 브라운이 감미되어 있다 보니까 염색했을 때 그런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조금 섞인 브라운이 나옵니다. 제가 매트 브라운으로 이따 염색할 건데 네. 아, 그거 보면은 딱 그런 게 나오겠네요. 저는 파란색, 녹색 얘기하시길래 아, 오늘 런해야 되나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아니 세 개를 먹으라고요? 딱 좋아요. 이게 혹시 그 공파 채널 아니죠? 그럼 세 개씩인가요? 아 예. 예. 야 이게 맛이라도 좀 봐야겠다. 머리 비용보다 식사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요? 오버로드 같다고요? 약간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빌런 머리 같은데 레전드인데 이거? 와. 아니 쌉 갑질러라니 대표님 이 방송 보시면 안 될 텐데 레전드긴 하다 네. 헤어샵에서 식사를 파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배달을 시켜 먹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네. 먹는 식당이 있는데 지금 후장님 식당에 내려가실 수 없으니까 네네 또 오픈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저도 먹을 거예요. 아, 아, 예. 어, 아, 같이 드시죠, 같이 드시죠. 정답이에요. 많이 많아서. 모짜렐라, 스팸, 계란, 김밥, 장조림, 버터, 비빔밥, 매운 까르보나라, 파스타 떡볶이. 그러니까 맛있는 거는 다 섞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예. 매운 거 맛있는데 까르보나라 맛있고 파스타 맛있고 떡볶이 맛있으니까 치트키다. 혹시 이렇게 그 먹는 사람은 혹시 처음이신가요? 처음이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아, 잘 먹겠습니다. 지금 채팅을 하시는 분이 식당에서 초상하냐고 하시던데. 저도 살다 이렇게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여기 지금 3층이 비워져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안 되죠. 아, 잘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 네. 휴지를 마는 것도 역시나 흡수하려는 건가요? 흡수를... 어, 네, 알겠습니다. 헹구고 나와도 약간 이런 가르마가 타져 있거든요. 그래서 손질하시기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염색은 약간 마른 상태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머리를 좀 가볍게 한번 말려드릴게요. 예. 완전 이렇게 약간 초록색 매트한 염색을 하실 건데 혹시 이거 몰래카메라로 그 색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 매트 브라운 안에도 네. 밝은 게 있을 테고 당연히 또 네. 어두운 게 있을 거잖아요. 네. 부원장님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밝은 편? 아 근데 진짜 녹색인데요, 양이? 방송 보시는 분도 녹색 양은 처음 보실 거예요. 네, 저도 아예 처음 봐요. 페인트예요? 약간 새로운 경험이시죠? 녹색 염색약에 녹색
안녕하세요. 제이보이즈 팀의 태성 시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혁포 원장입니다. 제일 유명하신 후훈장님 모시고 비포 애프터를 촬영했고 파마랑 염색을 다 해드렸어요. 저희가 오늘 해드린 머리는 가르마펌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매트 브라운으로 피부톤을 좀 더 환해 보일 수 있게 염색해드렸고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제가 이때까지 정말 많은 미용실을 다녀봤는데 그 연예인처럼 됐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아봤어요. 아 정말요? 네. TV에서 보면은 이 유명 연예인분들이 하는 헤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 나도 쉬표 머리 같은 거 해보고 싶다.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해본 머리 중에 가장 그런 느낌이 잘 살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가셔도 이런 머리가 나와야 되겠지?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 그냥 말릴 때만 잘 말려주시면 크게 무리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말려보려고요. 네, 제가 월화수목 금토일 다 그거 라이브 방송 볼 거기 때문에 분수 좀 더 주세요. 머리 스타일 분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후훈장님께서 만족하셔가지고 너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앞으로 더 많은 스타일과 많은 썰들과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훈장님과 함께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는 제니보이즈 팀의 태성시장 예, 대역부원장이었습니다. 네. 아, 저도 하나요? 후훈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후훈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